자기장에 의해 둘러싸여졌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첫 번째 발견 나왔어. 뭐가? 자기장의 발견이에요. 까먹지 마.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를 발견한 거야. 두 번째. 1825. 자, 1825년에, Englishman, W. Sturgeon. 자, 대영제국의 신민주, 이번에는요. Sturgeon은 wound a live wire around. 야. wound, 이거 wound 아니에요. 부상이 있다의 wound 발음이 아니죠. 이거 뭐의 과거형이야? wind. 감다의 과거형. 발음이 뭐야? 와운드예요. 와운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와운드 어라운드는 뭐야? 칭칭 감다죠. 뭐를 칭칭 감아? 라이브 와이어. 도전선을 푹 감은 거죠. 어디에다가? 아이언버에다가, 쇠막대기에다가 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와운드에서 감아서 크리에이티드, 만들어냈어. 자, 이번에 만들어낸 건 뭘까요? 일렉트로마그넷. 이거 뭐야? 전자석이냐? 어쨌든요, 전자석. 제가 혹시 과학적으로 뭔가 틀린 해석을 하면, 아, 맞다. 어제 제가 있잖아요. 그 귀뚜라미 화씨 54도 얘기할 때, 제가 프리퀀시라는 단어가 거기서 주파수로 해석이 되는 건데, 빈도라고 잘못 알려줬어요. 개병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꼭 까먹지 마. 이거 제가 잘못 알려드린 거예요. 왜 잘못 알려줬느냐? 저의 과학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서요. 고치세요, 정정하세요. 오도보고예요. 저것도 제가 안게 아니에요. 이 친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이 친구들이 옴부스맨을 잘해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어야죠. 선생님, 그걸 병신같이 어떻게 빈도로 해석하세요? 아니, 주파수로 해석하셔야죠. 니네 입에서 나와야죠. 재학생, 니네 현역. 이분들은 예비군. 그죠? 저는 민방위. 어쨌든요. 계속 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 만들어냈어. 일렉트로마그넷. 전자석을 만들어냈어요. 자, 두 번째 발견 뭐라고? 전자기 만들어냈죠? 두 번째 뭐 만들어냈어? 전자석을 만들어냈어요. 까먹지 마. 다 연결해야 돼, 이따가. 그 다음에, in 1859, 1859년에, a Nazi pianist and scientist. 자, 나치의 피아니스트이자 과학자인, 전 일본보다 독일이 더 싫어요. 어쨌든요. in, 누구야? H. von Helmholtz라는 사람은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Discovered, 발견했어요. 뭐라고? 데디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He could make piano strings vibrate. 그가 뭘 만들 수 있다? 피아노 현. 현이 뭐야? 출현자죠. 피아노 현을 뭐하게 만들 수 있다? Vibrate. 진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By 뭐함으로써 singing to them. them은 뭐겠어? strings죠. 그 줄에다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다 이렇게 줄을 설치해놓고 아 하면 그 줄이 어떻게 되겠어? 떨리겠죠? 뭐 이렇게까지 안 떨리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즉 진동도 알아냈어. 자, 전자석, 전자기장 그리고 진동을 알아냈죠. 그 다음에 later 나중에 a Frenchman, 프랑스 사람인 L. Scott은 그죠? attach 붙였어. A to B겠죠? 뭐를? 얇은 막대기를 어디다가 붙였어? membrane layer예요. layer 뭐예요? 막이죠. 막. 층. 막에다가 붙인 거야. membrane.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무슨 실험을 했을까? when he spoke to the same membrane. 자, 그가 뭐에? to the membrane. 그 막에다가 대고 spoke. 무슨 말을 했을 때. 그죠? 말을 했어. 그럴 때, the other end of the stick, 그 스틱의 끝부분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 would trace a record. 뭐야? trace는 쫓아가다죠. 기록을 쫓아갔어. of his voice sound. 그의 목소리 음성의 기록을 on a piece of, 어디에? 어디 조각에? smoked glass야. 뭐야? smoked는 뭐야? 훈제한 담배 피우는 아니죠.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을린, 태운이에요. 태운 유리판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얘기하고 여기다 유리판을 이렇게 놨어. 그럼 얘는 여기서 말을 했겠죠,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 줄의 음파를 따고 여기가 어떻게 돼? 흔들리겠죠? 그럼 여기 그을린 유리판이니까 흔들리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흔적을 남기겠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진동이 전달돼서 지지지지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를 깨달은 게 뭐예요? 네 번째 발견이에요. 이네 가지 발견을 갖고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와요. 왜? 세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론이 나올 때가 된 거죠. 그죠? 여유롭게 보세요. 자, 1874. 자, 이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1874년. 되게 중요해요. 저 프랑스에 있을 때 이미 시험이 나왔었던 거예요. 저 중학교 때요.
1874년이 뭐가 발명된 해예요? 전화기 발명의 해죠. 그죠? 전화기 누가 발명했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나오죠? 이 사람은 뭐다? 스코트왕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죠. 어디에서 온? 캐나다에서 온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또 어디서 일했던 사람이야? Working Cambridge. 케임브리지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도 일했던 이 사람이 그죠? Put 넣었어. 여기서는 Put 하고 뒤에 뭐가 붙냐? 언제나 Put이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해석을 보류해 두세요. 왜? 뒤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해. 뒤에 뭐가 붙었어? Into가 붙었죠. Put 뒤에 Into가 붙으면 뭐야? A와 B를 뭐하다야? 결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Assemble togeth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cattered, 뭐야? 흩어지고 diverse, 다양한 지금 내가 말한 지식의 네 가지 element, 요소를 one instrument, 하나의 기구로 뭐했다? 통합을 시켰겠죠. 그리고 the instrument, 바로 그 기구가 뭐예요? 그렇죠. 전화기구요. The man,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사벨라 공작이 뭐 해줬어요? 이 사람에게 자기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식 명칭은 뭐다? 로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되는 거예요. 경이에요, 경. 여러분들 써나 로드 붙은 사람 그거 이름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결론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산발적인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해갖고 전화기라는 훌륭한 걸 만들어낸 거죠. 그게 답이 몇 번이야? 그 몇 번이야? 이 단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죠. Incorporating죠, 이거. Synthesize가 뭐야? 합치다, 합성하다, 통합하다죠. 뭐를? Previously, 예전에는 fragmented,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던 아이디어, 생각을 통합한 거죠. 그냥 봐도 1번이네. 여기서 1번을 읽을 때 1번이 답으로 체크되지 않고 2번을 넘어가는 사람을 우린 뭐라 그래? 연봉 3천 이하로 받을 사람들이죠. 그죠? 연봉 3천선이네, 이거. 그죠? 여기서 만약 이걸 읽고도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2번으로 넘어간다. 요즘 같은 사회, 청년 실업 200만 시대에 그럼 어떻게든 끝난 거죠. 그죠?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불효자죠, 불효자. 그죠? 항상 공부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니들만 잘 된다고 니들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치? 우리 마. 해조 씨. 아니. 그러면 나가는 씨. 어? 나. 너 중국 옷이야? 네, 그건 모르겠고 나가는. 이 옷자지 근데. 네. 어쨌든요. 제가 모르는 옷이야. 지금 나 긴장했어. 어쨌든요. 나가는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인가 영어 아니 음악 쌤이 네. 같은 질문했는데 나가는 씨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더. 그 쌤이 옷이었는데. 그럼 오씨의 99%는 누구야? 해조씨죠. 마치 진주광씨처럼. 어쨌든요.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 거요. 오씨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아니야, 그만할게. 자, 11번 보세요. 11번. 자, 11번이에요. 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among biologists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r among higher mammals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 자, 이거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